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화명 산성로 3분의 1 지점 정도 됩니다. 밑에 대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대천천이 멀리서 보이는데요. 물소리가 들립니다. 동글동글한 바위들이 보입니다만은 보입니다만은 자, 여기는 좀 이렇게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이파리 다 떨어지고 소나무도 적고 저쪽 건너편이 있고요. 이쪽에는 잡목들인데 또 산에 가보면 또 겨울에도 이렇게 파랗게 자라는 그런 잎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무들은 없습니다. 요 이제 그 땅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여기 이제 마을버스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산성로는 그래요. 산성로 표지 해놨는데도 잘 봐야 됩니다. 어떤 데는 막 몇 개 붙여놓고 막 또 딱 필요한 데 또 이제 빠진 수가 있고 그래요. 자, 요 갈매기, 요 갈매기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, 요렇게 간다라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. 이 뜻입니다. 요 잘했으면은, 요는 어차피 좀 아니까, 요는 관계없는데, 요런 데는 대천천 가는 길입니다. 대천천 가는 길을, 요 가면 대천천이 보인다 이 소리인데, 예, 참고로, 예, 대천천이 저, 예, 멀리 있습니다. 요것도 가면 되는데, 제가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. 예, 그대로 올라갑니다. 어떤 시간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지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. 요 가면 이제 대천천 애기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, 예, 밑에 이제 이거 노는 것 전에 일단 산성을 올라가겠습니다. 시간이 이제 2시가 훌쩍 넘어갑니다. 자, 올라갑니다. 산성마을로 올라가는 겁니다. 예,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산성마을. 예, 감사합니다. 여기는 뭐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요. 막 가볍게 걷기 운동한 코스로서는 참 좋습니다. 그런대로 좋습니다. 암남공원이나 그런 데 비할 때 못 됩니다. 그건 못 되나. 그 동네에서 버섯이 안 데리고 그렇게 예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걷기 운동 무슨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만 예 대천천입니다. 대천천 가는 길은 아까 오른편으로 빠지면 대천천인데 넓은 대천천이 보였습니다. 저는 오늘은 그냥 요 대천천 지나서 예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. 이런 데는 갈매기를 안 붙여놔야 돼요. 이거는 이런 데는 올라가잖아. 이런 데 갈매기를 붙일 필요 없죠. 요 길 따라 올라가는데 산성에 그건 붙일 필요 없고 그 거대한 지점에 꼭 붙이면 되겠고 여기서 막 몇 개 붙여놨어요. 이건 이 가운데 뭐 외길인데 어디 필요하고 외길에 갈라진 길이라든지 애매할 때 좀 붙여달라 이거지. 아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또 이 뭐 종교단체인가 이런 계곡에다가 이런 걸 했네요. 뭐 이런 좀 과합니다. 보기가 상관없습니다. 이런 게 아 이건 또 뭐 무슨 터널 같은 거 공중에 뭐 일어나는데 뭐 교통 왔네. 아, 뭐, 150m, 무슨, 예, 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뭐, 이거 저걸로 또, 저걸로 길이 있네요. 아, 터널 가다마다 이걸 보고 한 소리가. 터널 가는 길이라, 이라다, 막, 그분이. 예, 터널 가는 길이라고. 터널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. 아, 예, 터널인 것 같습니다. 아, 예, 터널. 터널도 그리 뭐 큰 터널은 아닌데. 차가 지납니다. 뭐가
산성터널 그러면 이건가 산성터널인 것 같네요. 전 이제 산성터널에도 처음 봤습니다. 아, 요 밑에 뭐 개인이 농작하는가 농사하는가 이거 그리고 공원을 요 가고 있습니다.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. 이런데 이런 거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는 무단 점유인가 싶은데, 예, 무단 점유인가 싶습니다. 저 위에는 뭐 허연 게 막 이렇게 보이는데, 벌통인가 네요. 벌통이가 막 있습니다. 뭐가 있습니다. 이 북구는 뭐, 이거 좀 여러 가지, 산성 올라가는데, 여기 지금. 감칠맛이 좀 더 있지 않을까, 그지? 아, 산성 올라가는데, 여기에, 무슨 이런, 야, 물이, 이제 물이 저어서 계곡에서 많이 내려옵니다. 그러니까, 원 산이, 덩그리가 크니까, 덩그리가 크니까, 여기가, 요 다 개발하면 다 되는 겁니다. 제가 보니까, 관광소. 명소. 예. 북구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. 보니까. 아, 이거. 공사판대 있고, 뭐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사람들 내려오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. 대천천은 막, 좋네요. 좋은데. 아, 이거, 예. 아, 요즘 하여튼, 다 지금, 요, 관광지마다, 볼거리마다 공사 다 하고 있습니다. 예. 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안 댕길 수는 없고. 아, 북구는 막, 이거. 아. 물 막 내려오는데 저다 농사 짓고 물은 참 맑고 그런데 태양열인가 아 태양열도 보이는 것 같고 태양열인가 비닐하우스인가 뭐 그렇습니다. 이거 뭐 직진 해놨는데 야 이거 그래도 뭐 또 직진해놨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. 좀더 된 것 같습니다. 전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건 또 차기로 또 차기. 보이지 않는다. 아, 이제 듣긴 덥네요. 좋습니다. 날씨도 덥다고 덥다고 했더니요 아 젊은 바람이 말인가 여기서 아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한다면 웅덩이 같아요 이따 보이지 않았다 해놨던데 일단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밑으로 가면 아 여기서 옆으로 가면 여기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계곡물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일단 통과하겠습니다
저는 암남공원을 보고 왔기 때문에, 예, 암남공원, 막 저, 이기대 공원 다 보고 왔기 때문에, 예. 저 돌이 무너지고 나이가 뭐 공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다 무슨 돌 포장을 더 하는가? 일단 뭘 할 듯 합니다. 공사를. 오늘도 공사 안 하고. 아, 이거, 이기다. 눈부주가 있네. 이, 왼쪽 이거, 이기다. 뭐 박치기를 했나? 이게, 이게 빠져가. 이게 지금 전부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, 지금. 이것은 이렇게 오겠, 이렇게 내려오고. 여성분들이 두 명, 세 명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. 여성분들이. 남성들도 많이 하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합니다. 아, 이거는 돌을 갖다 칠해놨네. 예. 돌, 돌 대부분 하지. 돌을 칠해놨네. 아, 예, 버스 올라갑니다. 산성버스 올라갑니다. 예, 산성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. 아, 이거는, 아, 지수원입니다. 요 지수 지역입니다. 예, 지수 지역입니다. 그 마을 상수도 그 같습니다. 마을 상수도 그래서 이걸 막아놨습니다. 못 들어오도록. 예, 정수장. 예, 요 물을 받아서 일단 정수를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산 정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예, 물 깨끗한 물, 예,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. 산에 조금 올라올수록 이제 위에 가지들이 그 가지의 솔잎이 보이거든요. 그건 햇빛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햇빛이 이제 산에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육이 송도보다 햇빛 받는 시간이 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밑에 가지는 좀 없고 위에는 햇빛 좀 잘 비치는 이제 예, 지금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산에 올라갈수록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밑에도 점점점 이게 푸르러지는 겁니다. 건너편 산등성이가 원인입니다. 예. 이 나무가 넘어졌는데 살아났네요. 나무가 뿌리째 넘어져 갖고 살아났습니다. 네. 한 20년, 30년 돼. 와.
여기서 어디 통과했고, 예, 그러니까 이제 산성 이제 아까 화명 그 선택이 그것만 틀렸고 다른 거는 막 예상대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까 좀 전에 내려가신 분, 아직 지팡이는 안 접으셨고, 근데 대단하십니다. 막 그 안에. 저는 이제 저런 경우는 제가 볼 때, 뭐 계란이나 육식 같은 거, 이런 거 하시지 않나 이래 봅니다. 제가 볼 땐 육식, 계란 이런 거. 안 그랬으면 고기 잡쌌으면, 많이 잡쌌으면 지팡이 접으셨어. 저, 저래, 여기까지 지팡이 없이 올라오셨다는 거는 좀 적게 잡수고 있단 말입니다. 대천천 네트워크 시범 범시민 금정 보존의 북구촌 건설과 아, 여성들이 요새는 젊은 여성들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. 예. 아까 저 길에서 뱀 보이네요. 예. 뭘 그리 드십니까? 예? 뭘 그리 드세요? 껌시부에? 예. 아, 껌이 아니고 뭐 아닌데 가루인데? 껌입니다. 껌이라 예? 예. 아. 저번에 내가 보니까, 위장을 절제하신 분 계시더라고요. 예? 그분 위장을 잘라내다, 암으로. 잘라내는데 계속 껌을 씹고 계시더라고. 위장을. 잘라내. 예. 근데 이제, 껌씹으면 좋다는 저 유튜브도 나오긴 나오더라고, 예. 유튜브에도. 껌씹으면 좋다는데, 제가 볼 때는 뭐, 밥 먹을 때만 이 부주리 씹어주고, 그러면 될 것 같고, 이빨이 다 마모될 건데, 이빨이. 이빨이 마모돼. 계속 뭐, 껌이라도. 이빨 다 열어보면. 답답한 예. 게 아닌데도, 예. 예, 그렇지. 마모되지. 물이 그 바위를 뚫잖아요. 그리고 이제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, 저 생각을 해. 이제, 껌씹으면 좋다는 말이 있는데, 그냥 밥 잡술 때, 그, 이제, 육고기도 드시지. 육고기. 생선. 드시지. 그러니까. 오히려 그걸 안 잡수기 낫지. 껌보다. 저는 그러고, 이제, 저는 지금, 저 유튜브인데, 지금 저 촬영 중입니다. 그런데, 유튜브 한지 한 100일, 오늘 102일째네요. 처음에는 집에서는 막 밥도 먹고 했지. 지금은 제가 한 보름 정도 정신밥 안 먹어요. 잘 그래요. 하루 5시간, 10시간 걸어요. 계속. 지금 저 구포역에서 걸어왔어요. 구포역에서. 제가 가지, 산성 가면 또 시간 나면 걸어 내려갈 겁니다. 그러면은 6시간 걸으면은 20km 걸은 거예요. 예, 최. 잘하면 20몇 km 걸은 거예요. 그때부터 정신밥을 안 먹었다니까요. 그럼 오늘 뭐 먹었냐? 생식. 상추. 그 다음 오늘 요새 이제 피가 좀 모자란 것 같아갖고, 뭘 먹냐면은, 피가 상추만 먹다가요, 집에 상추 뭐 옛날 먹었어요. 유튜브 하기 전에 먹다가 이제, 손발이 막 차가워져요. 그래가 지금 장갑 낀 것도 그렇고, 피가 너무 막 맑으니까, 막 술술 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가워지는데, 그래 지금은 오늘 채소만, 상추에다가, 상추 두 가지에다가, 그 산한 거, 그 다음에 깻잎. 그 다음에 오늘 부추 나왔더라고. 부추하고 깻잎하고. 그 다음에 저는 된장은 이제 비싼 거, 조선대, 요새 뭐 만드는 거 비싸요. 개인집에 장독에 만든 거 비싸요. 뭐 요만해 만 원씩이에요. 요만 통에. 공장에서 하면 큰 거, 말통에 3만해요. 그거 먹거든요. 그리고 그거 갖다 뭐냐 하면, 그거다가 마늘, 생강, 생마늘, 생강 넣어갖고 딱 만들어요. 그거 다 그런 게 아니고 좀 필요한 맛이 떠갖고. 그 파는 막장, 파는 쌈장 있어요. 공장에서 파는 거. 거지 몇 년째 먹어요. 그래서 저는 저 방부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, 뭐 이상이 올 거다 계속 보고 있는데, 계속 먹으니까. 그리고 이제,
그때가 없어요. 머리도 잘 나고, 머리카락은 포, 이거 잘 나고. 그런 이제, 낮으로 순두부 먹어요. 또 순두부 하루 한 개씩 먹어요. 싸워도. 정신 안 먹어도 지금 배가 안 고파요. 그러니까 이제 생채식 하니까 문제는, 5일에서 7일 사이 안에 그 육모가 다 바뀌어요. 위 안에 있는 사람, 인간의 육모가, 예, 육모가 있으면 그게 다 바뀌어요. 그럼 7일 뒤엔 또 다른 육모가 생겨요. 그러니까 들어오는 음식에 따라서 육모가 바뀌어요. 고기를 많이 잡수면 고기를 많이 잡수는 흡수하는, 뭐 계란을 많이 잡수면 그런 육모가 막 난다고 해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사람, 의사들은 말하지만도 뭐 하지만 그런 데 대한 설명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인체적으로, 인체가 어떻다는 거 했더니, 그리고 8개월이 지나면 몸이 싹 다 바뀌어요. 그러면 5일, 7일 사이에는 육모가 바뀌고, 그 다음에는 뭐 한 보름 사이에는 위가 바뀌고, 그 다음은 뼈는, 그래갖고 8개월 되면 온몸이 다 바뀌어요. 8개월 딱 지나면, 8개월 지나면 내가 아니에요. 피부가 다 바뀌어요. 우리 모르는 사이에요. 그렇다니까요. 그건 의사가, 미국 의사가 적어놨어요. 책에다가. 네. 그러니까 그 책은 지금요, 20년 전에 나와갖고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. 딱 들춰보면 나와요. 그거 보고 전부 다 시부리 사와요, 사람들이. 예, 지금도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, 어제도 내가 그렇지만 틀린 게 많더라고. 인체라는, 뭐, 계란도 뭐, 계란 먹으면 안 돼요. 내가 이제 테스트 해봤지 않습니까? 형이 딱 계란, 그리고 피 그래갖고 지금 유튜브 계란 3개 먹고, 한 6개 먹고 하루에. 딱 예, 아파요. 시려. 책에 그렇죠. 나 60인, 50, 60이 넘으면은, 육식을 하거나 계란을 잡수거나 이런 단백질을 먹으면은, 그, 저, 우리가 멸치 먹으면 멸치 그거로 소화하는 게 칼슘이 필요하거든요. 몸속에 칼슘 뽑아가요. 몸속에, 그래, 인체를 그리 만들어 놨다는 신이요. 그런 걸 설명을 안 닫고, 미국도 그렇고, 세계적으로. 미국도 그렇고, 우리나라 그런 게 아니고, 미국도 그렇고, 설명 안 해요. 그런 메커니즘을. 의사가 20년 전에 책에서 적어 놨어요. 미국 의사가. 딱 나와요. 바뀐다. 8개월 되면 몸이 다 바뀐다. 그럼 나이 들어서 뭐, 그거 적어 놨다니까요. 50, 60도에서,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, 생장기는 괜찮은데, 다 자라, 멈췄는데, 육식, 고기나 들어가면은, 해가 들어간다 하면은, 몸속에 제일 약한데, 이빨은 이빨, 물은 물어, 뽑아간다고요. 그러니까 이건이나, 그걸 막, 그, 잘 사는 사람들이, 부산에 잘 사는 사람, 우유를 안 먹어서 그러면 다 골다공증 걸리잖아요. 뭐 잘 먹, 부잣집 사모님들이 골다공증 다 걸렸다고. 원인이 그, 그는 그게 우유를 못 먹었으면 고기를 못 먹고 그렇겠습니까? 정주의 이병철 다 병사했어요. 병대로 죽었다니까요. 그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지금 내 눈으로 볼 때 의사들 다 병들어 있어. 전부 퉁퉁해 갖고 의사들요. 깜짝 놀라. 전 병들이다. 자기들 병도 못 고치는 게 어째 남의 병을 고친단 말이고. 그리고 지금 의사라 하는 게 뭐 시험 친다 하는 거. 의사는 의술을 잘해야 의사지. 뭐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. 영어 잘하고, 근성 뽑아놨는데, 그걸 어찌 잘할 겁니까? 내가 이해가 안 돼요, 그러니까. 그리고, 판사, 검사들 그렇고, 청렴해야 되는데, 법, 머리 좋은 놈들,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, 그 사람들. 뭐, 법, 그거는 기억력이 좋을 뿐이지. 머리라는 것은 아이디어라는데, 정조에 같으면, 창의력이 대단하고, 창의력은 테스트 안 한다고, 대학 시험 칠 때. 우주 개발하면 창의력이 필요하지. 창의력, 무조건 창의력이 필요하지. 그런 놈들,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력만 테스트 하는데, 우리가 입학시험에 기억력을 테스트 하더군, 기억. 기억력 잘하는 게 의사한, 아니, 모르면 메모역 하면 되는 거고. 그럼 나는 그래. 판사, 검사들 청렴해야 돼요. 법을, 밑에 놈이, 부하들이 다 법 잘하면 되지. 지금 서울대학 법대 나와도 잘한 건 아니지만도, 그리 개파요. 그러니까 지금 의사하려고 다 날리고, 사람들이. 국가에서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, 안 된다, 봐라. 이래서.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서로 의사하려 한다고. 왜? 국민 세금으로 받는 세금 아닙니까? 그게 지금. 3분 2가 세금이지. 세금에서 의료보험 다 하니까 의사들이 서로 그거 하려고. 그럼 국가가 발전 안 하지. 이파이라. 이제 지금 이상이 흘러붙는데. 저는 유튜브입니다. 유튜브, 무료 유튜브, 무료. 예. 가난은 행복이고 돈은 불행이다. 제 유튜브입니다. 무료로 합니다. 예. 그리고 장수, 무사고 계속 설명합니다. 그리고 저한테 딱 말하면 제가 딱 말로서 권쳐드립니다. 제가요. 제가 인체에 다 했어요. 제가, 지금 제가 이제 요, 무사고, 요 들어가면 딱 적어 놨어요. 무병은. 지금 아직 명함을 남아갖고, 이제 볼거리에. 처음에는 제가 인연 맞춰주기 했어요. 노인들 인연, 젊은이들인데, 이제 감각을 닦았어요. 부산? 아, 부동산, 길거리에 부동산 다 찍어 올립니다. 게시판. 막 붙이잖아요. 전세방 이렇게 붙이잖아요. 근데 동네 해운대 가면 부동산 몇 개 없어요. 그럼 온천장가 찍고, 이제 중구, 서구, 그 길거리 다 찍는데,
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건 잘 안 보고 요걸 많이 보는 거라. 건강 이런 거 부산의 볼거리. 예, 볼거리 많이 봅니다. 예. 그래 제가 예. 이제 그러는 겁니다. 지금 이거 지금 다 이거 녹화 다 됐어요. 제가 말한 씹어버리는 거예요. 예, 그래 선생님 그래 가십시오. 건강하십시오. 제가 지금 올라갑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저 관계 선생님 계속 씹으면 돼. 제가 그냥 그 적어 놨어요. 서로 대화를 해서 자기가 자기에 맞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. 그냥 그 서로 그 연구하는 거예요, 제가. 연구하는 그룹이라. 연구하자. 그 적어 놨습니다. 서로가 나도 내가 그걸 말해 줄게.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떻다 말해라. 그리고 또 저 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는 다이어트에서 5, 6시간 근데 하루에 또 20kg 걷는 분 있어요. 점포동에. 81살인데요. 63살로 보입니다. 그래서 63살을 한다. 81살인데 건강해요. 81살인데. 하루에 30kg 걷는데 6시간 걸어요. 그분이 점포동 사는데. 그분 이분 듣고 있어요. 그분도. 저 갑니다. 쌤, 가십시오. 예, 예. 저건 이제, 예, 예. 그러고 그 참고를 하시고, 예. 이제, 저는 딱 보면 알아요. 고기 잡수나. 예, 고기를 안 잡수면 안 있습니까? 요, 단백질 안 먹으면 나이다 피부가 탱글탱글합니다. 진짜입니다. 그분 81살은 그분도 피부가 탱글탱글해. 63살로 올라갑니다. 예. 네. 그 생채식, 예, 센거 잡숴야 됩니다. 센거 잡수면 적게 잡숴요.
여기 지금 대천천 누리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 멀리 누리, 저, 요 갈매길 포시가 보이기 때문에, 이건 제가 지금 청량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저는 이제, 오늘 길 공부도 할 때 먼저, 이거 한 30년 만에, 40년 만에 처음 왔는데, 산성에. 산성에 올 일 없었습니다, 제가. 없었는데, 이제 모처럼, 제가 유튜브 하고 난 뒤로, 갑작스럽게 유튜브 하고 난 뒤로, 예, 부산 시내를 일이 지금, 안 가본 데를, 구석구석 가보고 있습니다. 가면서 이제 이거, 길에서도 많이 배우고 보고, 그러고 있습니다.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. 어제도 지금 원천 그 저 우리 채소 파신 분 어제가 노는 날이었습니다. 어제 삼일 노는 날 또 가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거요. 그래 이제 고구마 사고 그래 이제 등 물어보니까 감자가 있어요. 그래 감자를 짠짠한 거 탑공보다 작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예 그거를 제가 예 싸게 샀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가 영 편해요. 고구마보다 먹기가 예 감자가 편해요. 그 짠짠한 그런 시중에 안 파는 거예요. 그 지금 씨감자 이런 거 같은데 느낌에 막 그거 참 좋아요. 막 예 그러고 막 그 껍질 벗기 힘들어요. 그래가 막 물에 한 두 번 씻고 바로만 삶아 조금 삶았는데 테스트 해본다고 조금 더 삶아갖고 모르고 조금 덜 삶아야 되는데 그냥 저는 뭐 감자하고 뭐 물 비우고 또 하면 톡톡 터지는 그거 필요 그냥 뭐 그래 급식 처리해서 그래 지금 자 지금 아니 채식하고 정신만 안 보고 이 정도로 걸으면 되지. 뭐 더 영양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럼 피가 좀 모자란 거 있을, 그건 있을지 몰라요. 빈혈. 그러나 그거는 또 제가 이제 다양한 채소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안 걸었으니까. 예, 많이 안 걸었으니까. 다양한 거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보면 가슴이 그냥 뭐 아무 일 없어도 가슴이 벌컥벌컥벌컥하고 그랬어요. 뭐 심장 들고 지금은 제가 이제 혈압량 꽂고 먹는데 제가 유전적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왔다고 보고 그게 맞아요. 5대도 이제 힘도 안 빠지고 그대로 걷는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맞고 자기 체질을 맞게 해야 돼요. 딱 테스트 해보고 자기가 의사가 돼야 돼요. 본인의 의사 말 들으면 안 됩니다. 의사는 다 참고하고 의사가 먹으란다 딱 봐도 옵니다. 그 봐도 왔어? 그냥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그 판단하면 됩니다. 솔직히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 걷는 게 더 따뜻해요. 예, 집에 주부 집에서 막 가끔 나와보고. 예, 그 바람에 이제 어제 좀 추웠는데, 오늘 더 춥다는데. 예. 그리고 지금. 산성도, 이거 지금 생각보다 거리가 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비스듬하게 각도가 높아서 이게 거리가 많이 길어요. 네, 길이가 깁니다. 저번에 영도에서 뵌
할머니는 제가 딱 볼 때 100살 좀 보이죠. 그래서 연세 물어보니 85시라 하셨습니다. 100살 보이던데. 그래, 뭘 드시냐니까 고등어를 많이 잡순다 하셨어요. 고등어. 예, 고등어를 많이 잡순다 하셨어요. 상당히 넓어 보였어요. 그 허리가 이제 구부정하시고, 허리가 아프다 하시고. 예,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고등어를 많이 드시고, 성선도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, 다른 건 뭐 육고기 조금 드시지만, 안 드시지 않았지만, 또 성선 좋아하고, 특히 고등어 많이 먹었다. 예, 그건 너무 좋은 걸 무시, 잡수시다 보니 그리 된 거요. 예. 여기 몸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가니까, 뽑아가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. 예, 그런 겁니다. 아,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. 책에 나와 있습니다. 미국 의사가 도서관에 가면 그거, 그 지금 한 10년 된, 20년 모르겠는데, 그 저작권도, 그런 거 보고 지금, 의사들이 시부리 샀는데, 딱 연구도 똑똑히 하지도 않고, 한코 지금 그러고 있고. 생체식 하는 건, 하고 콩 먹고, 두부 먹고, 다그는 검증됐고, 그 다음에 지금 자, 생체식 하면서 육고기를, 어떤 육고기를 얼만큼 들어 먹어야 되냐. 이제 그런 게 이제 연구 발표를 해야 돼요. 아, 돼지고기는 좀 먹어도 되고, 소고기는 안 먹어도 된다. 뭐, 안 먹으면 안 된다거나. 그런 걸 발표해야 돼요. 구체적으로. 뭐,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. 그건 다 알아요. 심지어 책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이요. 책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. 딱 발전해 가야 됩니다. 반복 리바이벌.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,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. 다 압니다. 스스로 자꾸 이제, 이 식품도 조제해 가면서 그걸 먹어요. 이렇게 먹고 이제, 먹습니다. 산성버섯 저 앞에 보입니다. 네, 산성버섯 보입니다. 이 함양 순목은 여기입니다, 여기. 어디 함양 순목은, 함양 순목은 막, 아유, 막 그래 샀길래, 예. 일단, 오늘 자꾸, 함양 순목은요, 뭐, 나무 좀 있고 그런데, 밑에 함양 순목입니다. 함양 순목은 그렇게 덜미 있는데, 오늘 함양 순목 가보면 다른 일 못 하는데, 40분? 자, 함양 순목까지. 거기 함양 순목은 거의 정상에 다 왔는데, 아니, 도착은 안 됐고요. 함양 수목원까지 촬영을, 끝마치러 가는데요. 함양 수목원. 함양 수목원. 오늘은, 역갈매길 왼쪽에 해놨습니다. 예, 열어놨습니다. 왼쪽으로. 여기 함양 수목원 들어가라 이 소리입니다. 자, 함양 수목원까지. 예, 전 함양 수목원까지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함양 수목원까지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